오. 야, 여기서 보면 저렇게 구나. 끝까지 수도. 단머리가 이렇게 성공을 하셨네. 자, 이제 후진 기억 넣을게요. 아, 재밌다. 어, 이거 도는 게 너무 신기하네. 이제 천천히 수도. 이게 재밌다는 말이 나오네. 팔레트 밑부분이 지면하고 한 20에서 30 정도. 자, 수도 이 정도까지 괜찮아. 오. 어렵지 않죠? 운전에 좀 감이 있으신가 보다. 대한민국 방송사는 최초 아닙니까? 여배우가 지게차. 너무 새로워. 굉장히 잘하셨어요. 예, 네, 생각했던 것보다. 그래가지고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한두 시간 연습하시면은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어요. 진짜요? 아. 우와. 대박. 저 크레인? 아잉. 자신감이 붙는다잉. 연습하시는 분들. 연습 중이시구나. 언제 끝나시지? 저거 다 되면 거의 트랜스포머 혼자 찍으시겠는데. 이쪽으로 오세요. 이거 아니에요? 네, 이쪽으로 오세요. 미니. 어, 이거는 작네. 미니. 조그만한 게 미니 굴착기. 요거부터 차근차근 연습하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. 네네. 이것도 자, 바로 올라갈까요? 네. 자, 올라가셔가지고 어. 마찬가지로 안전벨트 네. 먼저 착용을 하시고요. 일단 시동부터 거실게요. 오른쪽에 시동. 키 있으시죠? 네. 네. 똑같이 돌려서? 똑같이 돌리시면 돼요. 자, 그 상태에서 어. 자, RPM 올리시고요. 네, 올렸어요. 네.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왠지 아까 저거랑 네. 네버 뭐 이렇게 틸트랑 리프트 네.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아, 해볼게요. 그래요? 아까 지게차 네. 잘 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믿어볼게요. 한번 아, 해보세요. 네, 해볼게요. 네. 어, 얘는 긁는 거구나. 어, 긁었고 얘는 왠지 올리다? 어, 왜 안 떠지지? 다시. 어, 이렇게 한 박히고 얘를 한 밀어. 자, 안 돼요, 안 돼요. 장비 망가져요, 장비 망가져. 네. 건설기계를 다룰 줄 아는 여배우. 진짜. 부캐가 되어가고 있어요. 네.